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시의 의장 송민희입니다. 먼저 그동안 응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발생으로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먹는 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안전의 문제임에도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응계지구를 조성하면서 매설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흥시는 최초 민원이 접수된 2018년 4월부터 사업 책임자인 LH의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질 검사를 비롯해 수질 개선 방안 연구 영역, 이물질 성분 분석, 계량기 스트레이너 점검, 상수관로 내시경 조사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일 시흥시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송미희 시의회 의장님과 함께한 LH와의 면담에서 응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확정했습니다.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약속한 LH의 결단을 환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LH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도 불량 상수도관 전면 교체가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신속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전면 교체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안전한 상수도 공급 환경 확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단기 대책은 정밀 요가장치 설치입니다. 설치 대상 20개소 중 LH 설치 5개소 이외에 학교 등이 포함된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다음 달까지 선제적으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흥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꼭지 5개 항목, 정밀검사 59개 항목, 안심확인제 6개 항목 등 여러 번의 수질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검사 항목 외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수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시흥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민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 시흥시 의회와 함께 응계지구 수돗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